자, S, 아, 셀피. 가장 핫한 단어 같아. A부터 Z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 같아. 셀피. 우리나라에서는 셀카라는 단어가 더 유명하죠. 아, 스마트폰과 SNS 열풍으로 셀카 사진은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을 넘어 현대인의 문화가 되었죠. 못 본 지 오래된 친구의 여행을 함께 즐기고 초등학교 동창의 저녁 식탁까지 들여다보는 우리 좋아요와 재미난 댓글을 기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증샷 때문에 때론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는지요. 사진을 잘 찍는 법보다 교감하고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 아름다운 사진의 시작입니다. 좋았습니다. 내용이 좀 짧은 글인데도 많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좀 어렵겠고요. 여기 셀피, 여기 이미지 보면 이렇게 보면 셀카봉 들고 있죠? 요 셀카봉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나도 이제 했었던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내 실수담이기도 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랜드 갔어요. 서울랜드를 갔는데, 이게 막 위험한 놀이기구 말고,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빙글대는 유아들 타는 그런 이제 아주 안전한 그 놀이기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멋진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액션캠을 달고 셀카봉을 쭈루룩 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당연히 멋있는 영상을 얻었죠. 멋있는 영상을 얻었지만 그때 이제 셀카봉을 해서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의 이제 마감할 때라 그리고 유아들 타는 놀이기구라 그냥 대기가 없었고, 뭐, 한 열댓 명, 이제 앉는, 열 명도 하나당, 한 칸당 두 명 앉은 게, 한 열 명 앉는 놀이기구인데, 그냥 답이었어. 나만 있고, 뭐 건너서 둘 더 있나? 아무튼 네 명인가 여섯 명도 안 탔지? 두 팀 탔을 거야. 그러니 이제 여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조금 이제 눈치를 좀 덜 보고 이제 셀카봉을 이렇게 해서 액션캠 달아서 그렇다고 막 이 사진처럼 끝까지 늘린 게 아니라 한 3마디 정도?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한 두 뼘 반? 그 정도 펼쳐서 요렇게 해서 이제 액션캠으로 찍었단 말이야. 촬영을,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쑥 타고,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는 놀이기구였으니까 충분히 찍을만 하다 하고 찍고 나왔는데, 이제 좋은 앵글 얻었고 그리고 다음 놀이기구로 가서 또 찍으려고 셀카봉을 또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는데 거기 직원분이 셀카봉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라고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제 나는 내가 꽉 잡고 있고 카메라를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라는 내 주관적인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떨어뜨리면 내 장비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원심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놓치면 이게 축 날아가서 거기 놀이기구에 놀이동산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지.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지. 어떤 앵글로 찍을까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셀카봉이 나한테 셀카봉인데 누군가에는 몽둥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 이제 직원, 그 아르바이트생이 아르바이트생이 위험해요 라는 한마디로 아주 크게 와닿았지.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놀이기구 탈 때 셀카봉을 안 찍고 이제 놀이기구 안 타고 밑에서 찍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 생각이, 그런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게 이제 셀카입니다.